우주 씨의 아빠는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떠났어요. 우주 씨는 그런 아빠를 미워하며 자랐는데 어느 날 아빠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빠를 뺏어간 여자가 우주 씨랑 형제들이 살던 집마저 이제는 자기 거라며 뺏어갔어요. 그걸 팔아 자기 아들 회사에 투자했다는 소리를 고모에게 들었지요. 우주 씨는 동진 씨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으러 그의 회사에 알바로 취직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주 씨는 어느 틈엔가 동진 씨를 안쓰럽게 바라보게 됐어요. 동진 씨는 우주 씨가 보기에도 미련할 만큼 자기 아픔을 참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진 씨의 옛 상사도, 옛 여친도, 현재 부하 직원도 동진 씨를 아프게 하지만 동진 씨는 화를 낼 줄 몰라요. 당하면서 혼자서 안으로 사귀기만 하는 동진 씨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던 우주 씨는 점점 동진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동진 씨도 처음부터 참 이상해 보이던 우주 씨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지요. 동진 씨는 우주 씨에게 자기 엄마 얘기를 꺼내며 엄마가 자기의 약점이라고 말해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우주 씨는 동진 씨가 행복하게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많은 일을 겪으며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진 씨와 계속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우주 씨. 그에게 선을 그어보려 하는 동안 그만 식구들이 동진 씨에 대해 알아버리게 됐어요. 동진 씨는 자기 엄마가
우주씨와 형제들 이름으로 남겨진 집을 팔아버렸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가 숨기려고 했던 우주씨 아버지의 유언장을 우주씨에게 돌려주며 집을 되찾아가라고 용기를 줘요. 자, 우주씨와 동진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둘은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